일단 구독자분 예. 오셨는데 이건 커피는 제 거고. 예 맞아요. 이제 잠깐만. 아까 타놨어요. 예. 어머니 들어오세요. 경로 경로가 멀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예. 잠시만 이것 좀 빼고. 예. 아 예 빼세요. 이 정도 앉으시면 되고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두 번째 찍어보는 거다. 이거 30분 있으면 꺼져요, 선생님. 아, 예, 예. 네. 봐도 되는 거예요? 예, 보자. 아, 예, 야, 가까이 좀 안. 아, 거기 앉으셔야 되구나. 예, 이게 나오면 안 되지 말라. 그러면 여기 이름 좀 써주시겠어요? 네.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저 대기실 너무 멀어서 지금. 네, 여기 안에서 문 닫으셨어요? 아니요, 저 그 구독자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아, 예, 예. 예. 먼저 반갑습니다. 네, 평소 이런 게 있으면 어색하니까 예. 평상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예, 잘 봐드릴게요. 네. 잠깐만. 결혼하시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이름만 대지 마시고 아, 네. 예. 신랑 이름만 대주세요. 날씨 너무 추워서 영하 11도 동안 수도가 얼었더라고 집에. 여기 또 시골이라 더 추워요. 마당이 62냐? 이게 십자지요? 네, 뒷자리가 맞죠? 본인 팔자에 그래도 얌전히 살라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시기는 힘이 드세요. 본인 일을 하고 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림하세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현모양초다라면 현모양초인데 그래도 현모양초가 제일 힘든 거죠. 삶에 있어서. 그죠? 때로는 뭐 다 그래요. 뭐 일도 하고 싶고 또는 때로 뭐 나가서 놀고도 싶고 뭐 노는 거야 노시겠지만 내 일을 갖고 싶어 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갖다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집을 가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남편분께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넷을 딸 하나. 네, 그냥 물어보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넷에 딸 하나. 이거 몇째예요? 셋째. 지금 뭐 같이 사세요? 부모님이랑 아니면 따로 사세요? 우린 따로 살아요. 큰아빠가 모셔요. 뭐 큰아버지가 모셨어요? 그래도 본인 같은 경우는 시댁 때문에 좀 영향이 좀 크겠어.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그 양부모님 지금 두 분 다 살아계세요? 친정에는 아버님만 계시고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아니 시댁에 시어머니만, 아, 시어머니만 살아계시고 시어머니가 올해 몇이세요? 83세.
80분 3세다 예, 예. 건강하시네. 네. 예. 좀 오래 사시겠고 오래 사시는 것도 본인한테는 무거운 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시댁에서 조금 뭐 한다고 하면 물려줄 수 있는 뭐 재산이라도 좀 있어요? 시댁은 응?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짐이러니 하고 사시면 돼요. 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 미안해 이름을 댔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네. 자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속는 자식은 없어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다 음력이에요 선생님. 아 괜찮아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뭐 그냥 봐요. 근데 속썩이는 자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들 큰애는 얘가 큰애 거 아니에요 굳이 네. 얘는 그래도 똑소리 나네. 지 야무지고 똑소리 나고 지할 기지가고 살아가고 뭐 그다 그렇게 엄마랑도 그렇게 섞인다 안 섞인다도 할 필요도 없어. 네.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얘가 몇 살이요? 93년생이면? 26살. 부지런한 것 같은데도 둥뜨고 네? 솔직히 그리고 진짜 확실한 윤곽이 없어 애가.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몇 살이라 그랬죠? 지금 졸업반이거든요. 졸업반. 네. 졸업한다고 했더라도 군대는 갔다 왔어요? 네. 네. 그냥 말 박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그냥, ROTC. ROTC?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떨어졌어? 일반 군인 됐어요. 그냥 떨어진 것도 뭐 팔자에 그래도 말 박는 게 낫겠어. 왜냐면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군인 팔자에서 군인 것이 아니라 인생도 요령이거든? 내가 나와서 특별히 내가 내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남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해도 내가 또렷하게 뭔가 지금 팔자에 팍 차고 나가고 또 남 밑에서 열심히 뛰는 팔자가 또 확실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살아. 근데 얘는 그 중간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좀 붕 뜨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게으른 거 아닌데도 게으르고 생각은 많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맞죠? 맞아요. 네, 생각은 많아. 그래서 얘가 뭐 해먹고 살까 좀 고민하신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돈이라도 좀 있어서 얘를 그냥 뭐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들 믿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차려줘도 솔직히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도 버리세요. 네. 버리시고 지금 아까운데 그렇다고 얘가 뭐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나와. 얘 미래가 걱정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많이들 그래요. 일단 군인은 놓쳤잖아. 네. 어쨌든 아로제치 방대도 못 갔고. 네. 하지만 그래도 공부 좀 해서 네? 나랏밥 먹게 좀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내가 뒤늦게라도 좀 하라고 하세요. 쉽든 어렵든 뭐 공무원 시험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거 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사가 28일 날 잡혀 있거든요. 네. 28일 날? 네. 제가 뭐 보니까 이사 같은 거 잘못해서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길래 그거가 궁금해서. 같은 지역으로 이사 62년? 거든요. 잠깐만요. 뭐 하나만 볼게. 네. 제가 딱 걸리는 마. 제가 자 뭐냐 이를 지금 어떻게 보니까 둘이 동갑이네. 예예. 예.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사를 왜 하려고 하세요? 아 지금 저희가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가 돼서 예, 예. 눌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너무 뭐 오래 살고 그래서 한번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려면 잠깐만 그럼 집은 내놨어? 네, 다 나갔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네, 계약서 썼어? 네. 이사 갈 집도?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이사 갈 날이 보통 계약하는 그 잔금 치고 들어간 날이 언제쯤이에요? 지금 28일. 그래도 잘했네. 네. 일단은 뭐 굳이 이 터가 좋지 않아서 뜨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뭐 만기가 돼서 뜬 거고 터가 안 좋다는 소리도 나오진 않아. 여기 가서 뭐 크게 뭐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 오래 사셨네. 그런데 이왕이면 뜨는 거라면은 예, 내년에 뜨면 탈이 생기고 아까 탈을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또 올해 뜨면은 탈은 생기지 않으나 굳이 그 터를 뜰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냥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그냥 그거 돈 좀 모아서 이렇게 좀 사실 집에 못 사셨어. 아.
저희가 또 딴 데 이름이 있어갖고 서울에 지금 또 살 상황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지금 않고. 집이 어디세요? 지금 저는 여기 가련동이요. 아, 네, 가까운데. 가까운데요. 네. 어쨌든 계약은 28일이죠? 28일 가는 곳이 뭐 아파트예요? 아니요, 빌라예요? 건물. 어디로 가요? 그 근처예요. 그 근처로? 네. 그냥 주택이에요? 네. 건물의 4층. 맞죠. 밑에는 건물. 거기도 그럼 가령도 그 동네라는 예.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본인의 집에서 그냥 네. 대충 생각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헷갈려. 본인의 집에서 대문 열고 나왔어. 네. 그럼 지금 이사 가는 곳이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앞쪽.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약간 앞쪽으로 비슷한 건 앞쪽으로. 그래도 방향은 잘 잡았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뒤쪽으로 갔었으면 좋을 일 없다라고 나와요. 내가 보기엔 뒤쪽이 본인들이 살을 맞는 쪽이에요. 그래서 집 뒤쪽으로는 가지 않는 해고. 그리고 내년에 두 분 다 보니까는 3대네. 내년에 3대요? 네.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범띠가. 아, 그렇지. 아, 그렇죠. 올해 그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나가는 3대 때 어쨌든 털을 옮기시고 그냥 때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자였어요. 내년에 삼재가 아니라 삼재가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날 삼재는 티가 나요. 들 삼재는 티가 안 나도 날 삼재는 티가 난다고 해. 그래서 올해 이사해놓고 나서면은 그냥 있지 말고 집에다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뭐 내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본인에다가 날 삼재 때 서로 옮기는 거 옮기는 날짜 자체는 좋아. 이걸로 또 때우는 거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근간 삼재 때 3년간 예, 몸에 칼 대는 수예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되고 몸에 칼을 대는 수다. 뭐 어를 꼬매든 깨매든 어를 뭐 치료를 하든. 아, 저 작년 11월에 노안 수술하려다가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쪽 눈이 수술을 못하고 동공이 커져 있어. 빛이 되게 봐봐요. 예민해요. 동공이 이쪽보다 이쪽이 커져 있어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네, 육안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 안경을 안 쓰던 사람인데 빛 아. 때문에 살짝 색깔 있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동공이 좀 커진 거가 네. 의사들이 뭐라고 해요? 아, 제가 어릴 때 아마 다친 적이 있었나 보대요. 그래갖고 열어서 확장하니까 너무 홍채가 흔들려갖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는데 저녁에 오후에 갔더니 그날 당일 수술 못해서 다음날 하는 바람에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요. 지금 동공이 이쪽보다는 많이 커져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뭐 크게 위험하거나 시력은 괜찮은데 그죠? 빛이 예민해요. 그래도 그걸로 때웠어. 아, 근데 이것도 평생 가는 거니까 영 안 좋아.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조금 이사랑 같이 그런 거랑 맞물려서 삼재인지도 모르고 여식 살았는데 본인이 아 그렇죠 삼재 때는 예, 보통 떼어간다고 해요. 어리가 부러졌으면 근데도 눈으로 떼곤 했어. 예. 그래도 부작용은 없었으니까 예. 아, 그 부작용이라도 실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다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대는 그래서 삼재가 들어오면 삼재를 많이 풀어요. 예방한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삼재가 들어온다고. 날 삼재도 근데 더 무서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줄게. 이사 가시면 지금 이거 한 것보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사가 나쁜 것은 아니라 이사 가시면 집에다가 뭐 옛부터 그런 소금 갖다 부정친다고 하죠. 소금을 큰 부대를 하나 사세요. 뭐 40kg 사든 30kg 사든 큰 걸 사가지고 집 가게 내구녕 있죠. 이렇게 보면 뭐 저쪽 베란다 끝이라든가 이쪽 뭐 세탁실이지 그 끝이라든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 거기다가 놓으세요. 4등분 해가지고 그렇지. 그 30kg면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현관 입구에 무조건 놓고 그 다음에 이쪽 앞쪽 베란다 끝 무슨 말인지 아죠? 이렇게 놓고 나서 막걸리 사다가 예? 본인의 베란다에서 바깥을 뿌려두면 사람 지나갈 때 안 뿌리면 되니까 한번 뿌려내고 그 다음에 소금을 갖다가 4일 동안은 무조건 심어놔.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는 뭐 이런 거는 뭐 위험해서 가 들어가기 전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짐 빠지고 그렇죠. 나서. 그래서 전에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도 4일 동안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걷어버릴 때는 집 밖에 북쪽으로 갔다가 버려버려요. 네. 북쪽이 어느 쪽인지 시장한테 물어보시고 네. 아니면 북쪽 바깥으로 갔다가 뭐 하단에 버리든 또랑이 버리든 버리시오. 그리고 나서 막걸리는 꼭 뿌리고 털에다가 그렇게 해서
안치하면 좋고 터를 가는 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뭐 가는 그 해가 내년이었으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어쨌든 내년은 음력 2월이 돼야 지나가 구정 지나야 내년이잖아요. 네. 그 전에 가시니까 괜찮고 올해는 칼은 돼서도 날은 그래도 좋은 날 된다 보시오. 왜냐면 네, 칼을 대고 가라 했거든. 그러면 그 눈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다치는 수가 본인은 있어요. 네. 근데 눈으로 뵀는데 어쨌든 뭐 치료 목적으로 됐던 거여서 그래도 되긴 됐어. 그걸 떼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시고 여기 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또렷한 게 없어. 진짜 없어. 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딸은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그죠? 얘는 똑소리 나네. 아까부터. 네. 얘는 그냥 그대로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다 잘 갈 거예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런 아들을 뭐 무당집에 보면 맨 뭐 해라 뭐 해라 소리 맞아요. 어디 가면 이런 아들은 좀 빌어서 가시오. 예, 공이라도 좀 들여서 지자리 좀 찾아가게 좀 빌어주면 되고, 이사는 방향으로 보나 모르거나 그래도 운 좋게 잘 잡았어요. 하지만 날삼재니까 또 두 분이 쌍삼이에요. 신집안에. 그래서 이사 갈 때 소금자리라도 치고 가라고 한 거니까 그 정도 주의해서 가세요. 애기 아빠 하는 일은 괜찮을까요? 저희가 조그맣게 자기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돼서 또 딴 일 아르바이트 지금 딴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애기 아빠가요. 작은 사업이 그 왜 뭔데요? 전자로 해서 주유 사업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많이 적어갖고 딴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은 조금 있으면 다시 떨어지고요. 네. 이제 날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춤했던 일이 그래도 네, 또 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주춤했던 일에 받치고 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귀인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일이 다시 이어 연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갖다가 다시 조금 이어서 가서 뭐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 조금 변형이 되면 변형돼서 다른 방향으로든 그 일을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내년 봄쯤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가 시작이 돼도 탈을 봐. 예, 본인들이 쉽게 표현해줄게. 삼재가 들었다고 다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복삼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복삼재도 그냥 복삼재가 아니야. 뭐 너는 복삼재야 그러는데 위험한 걸 잘 피해가면 그걸 또 잘 다스리면 복으로도 온다 해서 복삼재인데 두 분이서 한 집안에 예, 쌍삼을 가지고 쌍삼재였어요. 그죠? 그래서 가져왔는데 삼재를 다 타진 않아 사람들이. 또 구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신랑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내 아내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3년은 그닥 재미없었어. 예,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도 지금 다시 내려오는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먼저 뻔 하던 일을 갖다가 누군가 이렇게 와서 도와줘서 도와주는 게 말 그대로 서로 쫓아가는 거겠죠. 그 동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진 형태 일어날 거니까 예, 크게 뭐 망하거나 예, 예, 뭐 크게 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순, 아 이렇게 가는 그건 지금까지 없었어. 예. 솔직히 예. 없었어요. 예.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건 없어. 아, 하지만 예. 예, 그냥 걱정 없이 그래도 요만이 가니까 다행이다라고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항상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확 드는 사주가 있고. 돈을 확 썼다가도 그 돈을 다 날려서 확 망해서 거지가 되는 사주도 있고 근데 그 중간을 연맹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딱 신랑이 딱 그냥 그거예요. 자기 하는 일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서 그대로는 간다. 밥은 먹고 산다. 소리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안 좋은 일은 본인이 벌써 겪었어. 내 눈에 동공이 커져서 내가 그게 싫다 불편하다 그거 아니니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3대 때 떼운 거 같고 그래서 내년 이사수는 올해 안에 하는 게 좋았는데 예? 좋고 하지만 날 3대니까 이사도 뭐 항상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어른이고 성인이어서 애들이나 넘어질 거 조심하지 어른이나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이사하시고 아셨죠?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산에 계신데 거기 큰아빠가 같이 계셨었는데 큰아빠를 저기 장단에 저희 선산에 묻으면서 봤더니
물이 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산소랑 큰아빠 산소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산소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이 차 있던 산소가 어느 산소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네. 이 사람 큰아버지? 네. 어, 아니 우리 큰아버지. 아 본인 쪽? 큰아버지. 우리 친정 엄마의 있고 아. 큰아버지가 같이 우리 산에 묻혀주셨었는데 아. 큰아버지가 이제 아예 선산으로 가시면서 어. 했는데 아, 어머니도 같이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산소는 괜찮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한 번만 질문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산에서 위치만 아니, 이장을 한 거야. 우리 자리를? 아예 큰 할아버지 할머니 선산은 딸이 있고 우리 어머니랑 큰아버지만 큰아버지가 임시로 우리 아버지가 사는 산에 어머니랑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아예 어르신 선산은 딸이 있고. 근데 이 큰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선산에 더 큰 선산에 모시는데 여기에 물이 차 있으니까 어머니 산소도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 산소는 괜찮은가 어머니 산소는 네. 뭐 괜찮고 안 괜찮고 떠나서 일단 네. 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물이 찼다고 다 탈이 보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예. 탈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찼다고 볼 수는 아, 없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걱정이 아니요, 그렇고. 절대 거기서 예, 이장하거나 네. 이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알았죠? 근간 지금 아버지가 네. 90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아버님도 네. 뭐 지금 뭐 건강하시지 않아요? 예? 그 연세에 비해 건강하셔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 사람 수명으로 보면은 네네. 어차피 100세는 못 넘어. 그래도 길게 가면 6, 7년이야. 길게 갔을 때. 네. 근데 6, 7년 후에는 네. 산소를 묻을 때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엄마 산소가 언제 이동하나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동하려면 그 자리에 같이 묻으세요. 아, 아셨죠? 꼭 그 옆에 같이 묻으세요. 그때 파보세요. 물이 있나 없나. 아, 그래서 저희는 형제들이 어머니도 그쪽에 큰 선산에 같이 모시고 싶어 했는데 그 땅이 오빠 이름으로 돼 있어갖고 제가 얘기해줄게요. 큰 선산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터가 아니 거기는 막 황토 땅으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에 큰아버지 물 차신 거 보니까 가서 본 오빠가 너무 작은 거 엄마 산소랑 큰아버지 산소랑 위치가 어느 정도 엄마 산소가 요 앞에 있으면 큰아버지가 약간 요 밑으로 있으셨거든요. 거의 약간 이렇게 제가 믿으라는 소리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그냥 무덤에 물 찬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탈은 없다는 소리 나오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장을 하지 마십시오. 엄마를 네. 예, 그 터가 내가 보기에는 네. 예, 그 옆에 큰아버지가 수명 어느 터든 수명은 다 지나가요. 네. 한다고 해도 좋지 않은 터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아빠 형제가 남자 형제가 4명이라든지 네. 지금 다 살아계세요? 네. 아 지금 그거는 우리 친정 얘기예요. 아 본인 친정 얘기인데 네. 다 살아계세요? 우리 친정이요? 우리 친정은 다 무탈해요. 네, 아들이죠. 본인 애들 아들은 몇 명 있어? 우리 이남인요. 오빠 둘에 언니 하나. 오빠 둘은 좀 어떻게 살아? 그냥 특별한 뭐, 사람 없어요.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네. 보통 네. 내 부모 외에 네. 내 얘기 해주려고요. 네. 물이 차거나 탈이 생기면 네. 아들들이 힘들어. 아... 어리가 다치거나 아직 뭐 특별한 일 부러지거나 솔직히 무섭게는 죽거나 그 산탈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점자에서는 산탈은 없어요. 원래 점쟁이들은 저희가 조상이죠. 제일 많이 볼 때 조상 묘자리부터 보고 들어가는데 탈이 있으면 탈부터 나와요. 근데 그 점자가 제일 무섭거든. 근데 묘탈은 없으니까 그 큰아버지 자리 잘 하신 것 같고 그것도 엄마 묘를 한번 파보세요. 무슨 없어요. 하지만 함부로 파지 마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생각 깊게 해서 그냥 선산 거기 가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냥 잘 다독거려서 아, 뭐 합장을 하시든 네.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네. 잘 묻히시든 해서 가는 게 본인들이 무난히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묘 잘못됐다면 본인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 시댁에도 시아버지 묘가 좀 안 좋다 소리는 들었는데 시댁에는 형제들이 뭐 그렇게 특별히 잘된 사람이 특별히 없어요. 안 된 사람도 특별히 없지만 시아버지도 뭐 선산에 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그냥 공동묘지 같은데 공동 좀 야트막게 이렇게 그냥 좀 허름한 데 계시거든요. 집안이 뭐가 힘들고 안 좋다고 해서 꼭 묘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괜찮으세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네, 그저
뭐 괜찮다 뭐 이게 탈은 없어. 네, 뭐 굳이 뭐 네. 어디 좋은 땅에다 묻어서는 좋지만 해드려도 잘 안 네. 살고 그래갖고 네. 큰아빠랑 저희 아빠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는데도 때가 잘 안 살아서 속상해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좋은 거지만 뭐 때가 어떤 있든 잘 되든 안 되든 뭐 네. 화장을 했든 뿌렸든 그죠? 뭐 묘에 탈이라는 건 아까 본인 말대로 묘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진짜 묘에 큰 나무가 자라서 물을 진짜 받고 있거나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명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근데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탈들도 생기고 어떤 방향이나 예, 진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아까도 이렇게 좀 물 차면 좋은 건 진짜 아니야. 시차가 썩어 춥고 그래서 꿈으로도 선봉 주기도 해요. 그런데 모터에서는 그렇게 응답은 없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묘를 되게 좋은 데 쓴다고 팍 잘 살 거 그러진 않을 거야. 네. 그쵸, 그게 걱정이었어. 신랑 같은 경우는 그냥 뻔해요. 그냥 이름 제가 병명을 잘 모르니까 그냥 심장 조심하시고 네, 혈압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네. 이분은 그리고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라고 하세요. 좀 싱겁게 네. 먹는 편이에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이 사람 음식 뭐 싱겁게 먹어서 의사들도 뻔한 얘기겠지만 이 사람은 짧게 먹으면 가는 수가 있어요. 혈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이 집안도 여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올해는 어쨌든 이사는 뭐 굳이 뭐 못했다 잘했다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3대 때 조금 막아서면 눈도 좀 다칠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걸 떼었다고 보시면 되고 따님은 제가 보기엔 탄탄대로예요. 뭐 부모가 뭐 간섭을 하다는 상관 탄탄한데 아들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많이 속을 좀 썩이겠어. 그래서 뭐 솔직히 복이란 복은 삼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할 텐데 이왕이면 자기 뭐 직업복도 없고 어? 자기 사업복도 없고 또 여복도 없어. 그렇다고 부모복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지복 찾아가라고 좀 방향을 잘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는 게 뭐 굿하고 이렇게 비는 건 아니니까 정성껏 좀 아들 좀 잘 좀 공 좀 들여주세요. 이런 아들은 나중에 크면은 좀 많이 힘들어해. 방황기가 많다는 거죠. 여자를 만나도 힘들고 뭐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관을 쓰고 그냥 공무원이 되면은 또 그런 게 좀 때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그래서 가 보내면 괜찮아. 왜냐 공무원 팔자들이 나와서 장사하고 막 뭐 한다고 하면 답답하죠. 융통성도 없고. 네. 예. 근데 그 사주 자체는 나쁘다고 안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저도 사주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제가 사주쟁이는 아니니까 사주가 좋다고 해서 다 대통령 되고 사주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서 장난 아니고 잘 살진 않잖아요. 야, 어려우면 난 대통령 사준다 왜 난 거지냐. 그죠? 그래서. 노력을 안 해서. 대통령 사주도 또 뭐 방향이 잘 정해져야 되고, 솔직히 뭐 무당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스님이 또 그냥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잘 타게 가게 빌어주고. 그래서 이 아들 사주가 뭐 그렇게 뭐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범죄자 사주도 아니고, 난 뭉쳐먹는 사주도 아니고, 예? 거지 사주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기 사주가 그냥 딱 중간이다, 중턱이다, 이것도 저것도 좀 아닌 게 밍숭밍숭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신 차리라고 좀 밀어주다 보면 자기 길을 자기가 잘 찾아가게끔 열어주라는 거죠. 누가 열어줘요? 부모가 열어줄까? 내가 열어줄까? 아니야. 열려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잘 따라가지,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기인 만나서, 예, 좋은 직업도 게 되고 이왕이면 공무원이 낫고 그리고 여자도 잘 만나고 해서 좀 이렇게 가라고 그런 것들도 약하니까 보충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아들은 나중에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이거 했다 때려치고 저거 했다 때려치고 앉은 자리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또 고집도 세고 그 엉뚱한 고집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좀 약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속성담은 나중에 한 번 더 오세요. 진짜로. 야, 그때 내가 더 뭐 설명을 잘 해줄게. 네. 아셨죠? 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왜냐면 별 크게 뭐 저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이사는 잘 하세요. 네. 소금주머니 꼭 사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끝! 네. 네.